만나볼까요? 예. 예. 그 에이프트랑 파이어리 조금 헷갈려요.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죠? Dog. dog. 오케이. 그래서 각각 내는 소리 D는 D 밖에 없죠. O는 뭐 중에서? 오. 아, 어. O는 뭐라고요? 오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오, 오, 아, 어. 중에서 여기서 뭐 됐죠? 오 됐죠. G는 뭐 같은데? 그. G 같은데 여기서는 그 됐죠. 합치니까 dog. dog.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뭐가 되나요? dish. dish. 그렇지. dish. 오케이. 그렇다면 D는 D. I는 뭐 중에서? I, E, 그렇지. I는 I, E, 어 중에서 여기서 뭐 됐죠? E. E 됐고 SH는 둘이 힘을 합쳐서 뭐가 된대요? SH요. SH는 힘을 합쳐서 뭐가 된다? She가 된다. She. SH는 뭐라고요? She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? Dish. 맞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? Elephant 아닌 것 같고요. Elephant도 아니고요. Elephant. 뭐라고요? Eight. 자, 얘가 왜 eight 되는지는 조심해야 되는데요. 오케이. 그래서 이는 뭐 중에서? 저는 그냥 이거 할 때. G랑 H는 소리가 안날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GH가 소리가 안날수 있죠. 자, 그래서 E는 뭐? E, 또. 에. 어, E는 뭐? 어, 중에서, 여기서 뭐 됐어요? E 됐어요? 에 됐어요? 이게 다 합쳐서 뭐였지? 에이, 그럼 E가 뭐 됐을까? 에 됐겠죠. I는 뭐 중에서? I, E, I, E, 어 중에서 뭐 됐어요? E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A. G는 뭐 같은데? 그, G 같은데 그 소리가 힘이 없어서 그 소리가 힘이 없어서 사라졌고 H는 무슨 소리 내는데? 소리네. 흐 소리도 힘이 없어서 사라졌고 T는 그러니까 다 합쳐서 8 됐죠. 오케이. 그래서 IG 아 GH는 그가 아니고 그 소리도 힘없고 소리도 힘이 없어서 소리가 안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A 그 흐트가 아니고 8예요. 됐습니까? GH는 그 소리인데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도 힘이 없어서 소리가 안날 때가 많다. 그래서 쓸 때는 A 그 흐트 읽으라 그러면 8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elephant. Elephant. 오케이. 그럼 얘가 왜 elephant 되는지 보겠습니다. 이는 뭐 중에서 이, 에, 어 중에서 뭐가 됐어요? 에 됐죠. 그 다음 엘은 소리 하나밖에 없네. 어 밖에 없죠. 몇 가지 소리가 L. 그 다음 또 E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E, 에, 어 중에서 여기서 대표 소리 냈죠. 그쵸? 그럼 대표 소리는 힘이 많이 들고 힘센 소리니까 얘는 힘이 빠졌겠죠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레가 아니고 원래 엘레 소리 날것 같은데 엘러 됐고 힘 빠졌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PH는 무슨 소리 된대요? 오케이 자 아까 SH는 무슨 소리 했어요?
she 됐죠? ph는 뭐가 되느냐? ph는 누구하고 똑같은 소리? f하고 똑같은 소리야. p가 무슨 소리 갖고 있어요? p 소리 갖고 있는데 p가 아니고 됐습니까? ph는 뭐가 된다? 항상 sh는 sh, ph는 p. 오케이, 그 다음에 a가 나왔네요. 자,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, e, a, o a, e, a, o 중에서 자, 여기에 대표 소리 내는 글자가 있죠? 그쵸? 그러니까 얘 힘 빠졌죠? 얘도 힘이 빠지겠네요. 그러면 이 a, e, a, o 중에서 뭐 됐어요? 어 됐죠. 오케이. 아가 된 거 아니고 엘레파가 아니고 원래대로 소리 내면 엘레파. 다 세게 소리 내면 엘레파 되는데 힘이 빠졌기 때문에 엘러포. 오케이. 그다음 n은 n이 내는 소리는 d.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fun, fun이 아니고 fun이 아니고 fun이 아니고 fun. 만약에 다 세게 소리 내면 다 대표 소리 내면 elephant인데 다 얘 빼고는 다 힘이 빠졌기 때문에 elephant. 그 다음에 t는 무슨 소리네요? t. 그래서 다 합치니까 elephant. 그래서 스펠링 할 때 e인지 뭐 a인지 헷갈리니까 쓸 때는 elephant, ele. F 조심하자 PH elephant 읽으라 그러면 elephant. 얘만 대표 소리 내주고 나머지 힘 빠져서 elephant. elephant 맞습니까? elephant가 아니고 elephant. elephant. 오케이. 그 다음 PH는 F하고 똑같은 F 소리가 난다고 돼 있죠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나요? dead. D는 D. A는 뭐 중에서? A, 중에서 A. 네, 첫 번째 대표 소리 A, E, A, O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오케이, 그 다음에 또 D 나왔네요. D는 D. 다 합치니까 Dead. Dad.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Egg. 그래서 E는 뭐 중에서? E. 이는 이, 에, 어 중에서 뭐 됐어요? 에. 그 다음에 G가 두 개 있지만 소리는 한 번만 나겠죠. G는 뭐 같은데? G, 그, G 같은데 여기선 그 합쳐서 egg. egg. 오케이.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fan. 그래서 F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네요. 자, 이 소리 내는 거 하나 더 배웠는데 F도 F 소리 내지만 누구도 F 소리 냈더라? 어, PH. PH도 F 된다는 거. 자, 그다음 A는 뭐 중에서? A, 중에서? A. 첫 번째 대표 소리 A. 그 다음 N은? N, N. 합치니까? Fan. Fan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? Fire. Fire. 그럼 얘가 왜 Fire가 되는지 보겠습니다. F는 I는 뭐 중에서? I, E, O. I, E, O 중에서? A. 아. 그러면 R은? R. R. E는? E. E. 이에 어 중에서 뭐 됐죠? 이는 소리가 안 난다. 그렇죠. 이는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랬죠. 소리 안 나니까 할 일 없죠. 할 일 없으니까 심심하죠. 심심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? 붙는다 그랬어요 내가?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.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니까 건너집에 찾아간다 그랬죠. 건너집에 찾아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? 이름 물어본다 그랬죠? 그러면 이가 얘한테 찾아가서 이름 물어봤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? 그러니까 아가 아니고 아이죠. fire이 아니고 fire잖아요. fire.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가 뭐가 있어요? I, E, O. I, E, O.
아이가 아 소리 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A도 아니고 있습니까? Foul이 아니고 그래서 Fire. 네,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? F-I 그럼 얘가 내는 소리가 뭔 거예요 지금 여기서? Fire. 아이가 I 낸다며 어? F가 F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? Fire. Fire. 거기다가 R 소리 나는 거 붙이면 되겠네. 그래서 Fire. 그래서 Fire가 된 거예요. Fire 어렵다고 했죠? I가 I 소리 납니다. Fire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Fish. Fish. F는 I는 뭐 중에서? I, E, O 중에서? E. E. SH는 뭐가 된다 했어요? 안녕. 합치니까 Fish. Fish. PH는 뭐가 된다 했어요?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피쉬가 됐죠. 피쉬. 오케이. 됐습니다. 시험 치고 패드 하도록 합니다. 수고했어요.